유명 보안 업체를 믿고 맡겨둔 식당에 한밤중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틀치 매출을 몽땅 털어갔는데 보안 업체는 업주 책임이라고 떠넘겼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영업 끝난 깜깜한 식당에 작은 불빛이 지나갑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작은 빛, 누군가 휙 뛰어내립니다. 들어온 이 남성은 계산대로 다가갑니다. 잠깐 두리번거리다 현금을 꺼내 사라집니다. 서랍 밑에 이제 자물쇠가 떨어져 있었고 현금이 없어진 거를 확인을 다음 날 평소처럼 출근한 업주는 당황했습니다. 보안업체 KT 텔레캅이 지키는 곳인데 필요한 순간 경보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입을 알리면 보통 도둑이 이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냥 이제 나갈 거라고 저는 이제 그걸 믿고서 인도를 한 건데. 보안업체는 음소거 상태였는지 소리가 약하게 들린 것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침입 신고가 관제센터로 갔지만 출동한 보안요원은 식당 바깥을 둘러본 뒤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니 안심해달란 문자를 보냈고 돌아갔습니다. 침입이라고 경고 문구가 뜬 걸 보고 제가 이제 놀라서. 이미 이틀치 매출 현금 149만 원이 털린 뒤였습니다. 보안업체에 보상을 문의했더니 업주 책임이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창문 일부를 안 잠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보안업체가 보안을 못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약 기간 남았으니까 위약금은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KT텔레캅은 업주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